네, 지금 보실 집은 구로디지털역 1번 출구 KT 구로지사 인근에 있는 넓은 투룸입니다. 세입자분이 직접 영상을 보내주신 거라서 영상은 입주 전에 찍은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라서 정확한 크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방두개다 크고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형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방이 방 하나고 벽걸이 에어컨 하나 옵션이고 화장실은 좀 이따 사진으로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따로 있고 가스레인지까지 옵션. 가스레인지랑 벽걸이 에어컨만 옵션이고 주방하고 거실이 분리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투룸 방두 개, 거실하고 주방하고 분리됐고 가격은 5천에 80이나 4천에 85. 관리비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요선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태양열로 전기를 쓰는 거라서 전기세 많이 안 나온다 합니다. 보면 거실이 매우 넓죠. 그래서 영상은 이게 보내 주신 게 끝이고 사진 보면 보이는 문이 이제 들어오는 현관문이고요. 화장실이 사각형이 아니고 조금 꺾여 있어요. 방에 비해서 화장실이 좀 작습니다. 대신에 이제 방두 개는 그래도 커요. 최근에 지은 집 치고 방두개 크고 세탁실을 조그맣게 작게 따로 있고 그리고 내가 각 방을 이렇게 쓰기는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그래도 사진이랑 보내주셔서 이걸로 일단은 대체를 합니다. 방이 제가 직접 안 봤으면 굳이 안 올리려 했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신축급에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물론 5천에 80이 뭐싼 가격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해서 방은 좋아요. 가격 대비해서 여기에서 멀지도 않고 지은 지한 1년 아니면 2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 투룸입니다. 여기까지.